대운을 받으시면 이제 내가 하는 바, 원하는 바, 사업 확장이나 이런 것도 다 이룰 수 있으니까 뭐 사업 확장이나 이전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이시고 활용하시는 게 괜찮은 해라고 보입니다. 2021년도 이제 삼재 소띠 여러분들, 요번 삼재는 소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. 25세 정축생 여러분, 올게 이제 이때까지 삼재 잘 넘기셨어요. 삼재 잘 넘기셨고 많이 힘드셨어요. 힘드셨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올게가 좀 낫다. 나은데 그렇다고 이제 해가지고 너무 마음 푹 놓으시면 안 되고요. 그래도 삼재는 삼재입니다. 아시겠죠? 나쁜 거는 좀 걷어내시고 이제 복으로 들어오는 복삼재로 좀 돌리셔가지고 그렇게 잘 이제 무탈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.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승진해서 약간 이제 찰칵찰칵 걸리는 게 약간 있어요. 약간 있으니까 그 고비를 잘 넘기시면은 그래도 뭐 괜찮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뭐 남자분이나 여자분들 25세 혈기왕성합니다. 자, 연애운은 따라와 있으니까 우리 뭐 기분 좋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37세 이제 을축생 여러분들, 자, 올게 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. 근데 이 대운이 들어오면서 이제 나쁜 운도 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이 나쁜 운은 이제 미리 이제 신년에 걷어내시고 이 대운을 받으셔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크게 있잖아요. 일어나시고 발복을 하실 겁니다. 자, 건강에는요, 기관지 쪽으로 좀 조심하시고요. 을축생 여러분들, 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. 술과 담배는 조금 이제 올 한 해는 좀 줄이시고 있잖아요. 내가 생각했던 일이나 사업이나 이제 좀 열심히 그쪽으로 추진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고집 좀 제발 좀 그만 쉬우시고요. 아시겠죠? 49세 개출생 여러분들,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근데 오해합니까? 올해 9수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. 특히 삼재 중에서 이제 소띠 분들 삼재 중에서 이제 개초생 분들이 많이 힘들었거든요. 힘들었는데 올 한해 이제 문서운이 들어오는데요. 이 문서를 잘 뭐 잡지 못하시고 이제 놓치면은 나한테 그게 오히려 화가 돼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문서에 사인하는 거를 이제 신중하게 내가 잘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개축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내가 했던 만큼, 노력했던 만큼 이제 큰 덕이 없어요. 덕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다 그러거든요. 힘들었다 하니까 뭐 올 한 해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요. 좋은 기운으로 돌려가지고 있잖아요. 좋은 일이 만복이 퍽 터지길 바랄게요. 자, 61세 신축생 여러분들은요, 뭐 삼재라고 하지만 크게 말씀드릴 거는 없어요. 뭐 크게 나쁜 거는 없으니까요. 뭐 건강이나 뭐 직장 이런 데도 뭐 운이 크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뭐 내가 노력했던 만큼 금전도 있고 재물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삼재 소띠 운세, 소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